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체르니 100번 22번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악보 읽기 하는 것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단순하게 악보 읽기를 해드리는 저만 믿으시고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첫 음이 위에 위에도, 여기가 위에도, 한 옥타브 올라간 이 자리가 위에 위에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아노 앞에 앉으셔서 위에 위에 도를 쳐야 된다고 해서 자리를 여기서 치면 안 돼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 볼게요. 이 자리가 위에 위에 도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칠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하고 여기 칠 때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자세가 불안정하죠? 항상 열쇠 구멍을 중심으로 중앙에 앉으셔야 돼요. 정중앙에 앉으면 이렇게 손이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불편하지만 다시 안정감. 아셨죠? 위에 위에도 해서 쳐볼게요. 하나, 둘. 한마디만 볼게요. 항상 하행할 때는 작아지셔야 돼요. 피아노 안에서 여기가 가장 크게. 작아지고. 이음줄도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나는 음이에요. 여기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도. 이 음은 절대 크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연주자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음악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떤 연주자들은 치고 여기를 좀더 악센트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를 작게 칠게요. 이렇게 치셔야지 음악의 밸런스가 맞아요. 왼손은 세 듯다는 표예요. 한 바, 두 바, 세 바. 이 한마디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이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먼저 해볼게요. 세 개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같이 쳤어요. 왼손 치고 얼른. 왼손 치고 오른손 얼른 나오고 치고 얼른 이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치고 얼른 이거예요. 여기까지 치고 이거를 늦게 나오면 리듬이 흔들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쳐볼게요. 오른손이 미예요. 손이 일로 가야 돼. 이거예요. 쳤어요. 끝까지 치고 이렇게 가면 박자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만 해볼게요. 여기 손에 가 있어야 돼요. 있고 자리를 잡으셨죠? 이거예요. 자리 잡고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연결해서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오셔야 돼요. 음악의 구조는 두 마디가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요. 한 마디 가지고는 프레이즈가 만들어진 느낌이 안 들어요. 노래 끝난 느낌이 안 들죠? 이렇게 치면 뭔가 마무리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비슷한 부분이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다르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크게 여기서는 크레센도. 아까 여기서는 작았어요. 여기는 조금 올라갔죠. 크게 다르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연습 시켜드릴게요. 왼손은 미솔도. 같이 해볼게요. 쳤어요. 치고. 이거예요. 이번에는 이것만 나오면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크게 나오세요. 크게. 페달이랑 같이 밟아볼게요. 페달이 없으면 노래가 예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페달만 밟을게요. 체르니에서의 페달은 반페달을 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페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예쁜 음악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도 풀페달보다는 반페달을 사용해 주세요. 이 정도만 밟을게요. 채를 바꾸고.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서도 이 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살짝만 페달 갈아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한 페달로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페달은 치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반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페달을 살짝만 밟았기 때문에 치다 보면 울림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만 더 밟으시면 돼요. 본인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약간만 크게. 크게. 여기를 크게 쳤죠?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해요? 다음 마디도 뭔가 포르테로 나올 것 같은 예시적인 느낌이 들죠? 여기를 쳤어요. 여기도 크게. 그런데 이렇게 크게 치면 안 돼요.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보다는 컸어요. 약간 조금만 크게 한 메조 포르테 느낌으로 왼손은 라도파, 여기는 시레솔. 천천히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느리게. 악센트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작게. 더 느리게. 끊고 가셔야 돼요. 이어주면 안 돼요. 쳤어요.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쳤어요. 끊고. 여기는 작게.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게 볼게요. 준비하고. 여기를 무겁게 쳤어요. 여기도 저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앞에보다는 조금 더 작게 쳐볼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진 느낌보다는 끝나고 새롭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여기는 새로운 두 마디예요. 앞에보다는 조금 더 작게, 아주 가볍게, 느리게 가볼게요.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연결해볼게요. 새로운 두 마디가 나왔어요. 작게 끝나고 이 부분 해볼게요. 들고 미리 준비하기 들기. 피아노를 칠 때 그냥 악보 읽기를 쭉쭉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은 레슨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서 레슨을 받든지 또 유튜브에서 레슨을 받든지 어떻게 레슨을 받아야지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 느낌 없이 여기는 높은 파예요. 이렇게 악보 읽기만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치면서 제가 곡을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적어도 선생님이라면 이 악보를 봤을 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주자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레슨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스타일대로 조금씩 다르게 레슨을 받게 돼요. 악보 읽기 하는 것을 레슨 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레슨을 받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 네 마디를 페달을 밟으면서 음악을 표현해 볼게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페달 밟아도 돼요. 여기를 이거보다는 약간 더 깊이 있게 이러면 좀 음악이 다르죠? 여기를 쳤죠? 여기는 약간 포인트 줘서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시끄럽게 들려요. 한번 더 깔끔하게. 그러면 이 음이 선명하게 들려요. 페달은 적절하게 바꿔주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바꿔주기. 한번 더 바꿔주기. 여기서 안 바꿔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끝나도 되지만 쳤어요. 이렇게 이 음이 선명하게 끝나면서 뭔가 마무리된 느낌이 들어요. 울리니까 뭔가 지저분하죠? 선명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8마디를 느리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음 마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음악이 나왔어요. 새로운 음악이 나왔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처음 부분 쳐볼게요. 처음 네 마디가 이거였어요.
앞부분하고는 뭔가 다른 음악이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패턴은 비슷해요. 모든 곡마다 똑같아요. 그 패턴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음악을 표현하고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역량이겠죠? 이 부분도 음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소리예요. 하나, 둘, 내려가서 왼손은 도미솔, 여기는 도파라. 이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페달도 같이 밟아볼게요. 작게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 페달로 오면 돼요. 처음에 같이 이음질이 끝날 때는 항상 자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약간만 더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를 작게. 이음질이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자가지진 않아요. 이 음보다 여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음악의 속성은 상행할 때는 약간 커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게더 좋으세요? 같은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죠? 그래, 바뀐 느낌을 확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찾아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코드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한번더 포인트 주고 가세요. 더 쳐드릴게요. 내려올 때는 작아지세요.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뛰고 이거예요. 여기를 크게 쳤어요. 그리고 약간 포인트 한번더 주고 작게 딴딴딴딴 작게 두울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크레센더가 됐다고 해서 여기를 막 이렇게 치면 예쁘지가 않아요. 처음에 포인트 한번 줬죠? 여기는 크레센도 시켜주세요. 그래도 여기는 잠깐만 작게. 두울. 여기서 노래가 끝났어요. 이거는 새롭게 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연결된 음이 아니라 여기와는 별개의 음이에요. 여기는. 하나, 둘. 포인트 주고. 이 음을 잘 표현만 해줘도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더 포인트 주고, 여긴 좀 작게 칠게요. 둘, 여기에다가 포인트. 왼손은 도술 시플레, 도미솔, 도파라. 같이 해볼게요. 조금 어렵죠? 처음에 같이 왼손 오른손 혼자 같이 왼손 오른손 혼자 이거예요.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포인트.
네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죠. 뭔가 이제 곡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클라이막스 그런 느낌으로. 왼손은 라도파 시레파예요. 표현해볼게요. 두 번째 줄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줄이 이거죠. 아주 느리게 한 번, 그리고 조금만 느리게 한 번, 이렇게 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